그러니까 제가 뭐 설명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런 거 아니고요. 그좀 제가 되게 감성적으로 대응하는 쪽이 그런 감정이에요. 그 다른 사람한테 내가 진짜 감정적으로 결정적으로 크게 되었을 때 결정적으로 크게 되었을 때 그거를 제가 좀그막몇 년이 지나도 잊지를 못해요. 몇 년이 지나도 잊지를 못하니까 그 월요일 제가 지난밤에 그 방송 때 얘기를 못했는데 차마 그 월요일 밤에 이제 스케줄 끝나고 집에 올때 지하철 9호선이었어요. 근데 그 시간대에도 9호선은 급행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반 열차를 탔어요. 일반 열차 탔는데 그 5년 전에 나한테 상처를 줬던 그 여자 사람 동생이 있어요. 나보다 1살 어렸는데 나한테 그 되게 상처를 줬던 그 여자 사람 동생하고 좀 약간 짝퉁으로 닮은 여자 사람이 그 다른 여자 두 명하고 그 되게 일행으로 있어가지고 그 뭐냐 셋이서 좀서 있었어요. 셋이서 서 있었는데 근데 이제 약간 나는 그 주변에 그 자리를 좀 보고 있었다. 자리가 생기기를 자리 생기게 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 갑자기 내가 이제 그 여자 사람 그세 명을 되게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. 왜냐면 분명히 걔는 아니었어. 나한테 상처를 줬던 그 아이는 아니었는데 그 아이가 조금 더 귀엽긴 했어. 그 애가 조금 더 귀엽긴 했는데 약간 성숙한 쪽은 그 사람이 좀더 성숙했어요. 그랬는데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왠지 나는 생각으로 물론 그 애는 아니었겠지만 그 애가 좀 세월이 지나서 왠지 그렇게 변한 것 같았어요. 그래가지고 왠지 내가 좀 되게 치사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되게 소심하게 그냥 뭔가 좀그 사람은 나를 못 알아보겠지만 나는 뭔가를 되갚아주고 싶었던 거예요. 되갚아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나는 이쪽 사람이 여기서 보고 있었고 내가 여기 있고 한 이쯤에 이제 자리가 생긴 거예요. 자리가 생겨서 이쪽 여자 사람한테 야야야 저기 가서 앉아 저기 가서 앉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내가 그 빈자리 의자를 향해서 마이클 잭슨의 그 백스텝 있잖아요. 아니 꼭 마이클 잭슨을 따라했다는 게 아니고 하여간 나는 뒤로 돌아서 걸어간 것도 아니고 바로 그냥 그 뒤로 걸어가서 바로 그냥 쉬악 앉았어요. 그래서 쉬악 앉고 속으로 메롱 속으로 엿을 먹여준 거지. 네? 그래가지고 닮은 사람에게라도 좀 약간 복수를 하면서 뭔가 그냥 조금 그러고 싶었다는 거. 저는 그 정도로 되게 에휴 개구쟁이. 아니 개구쟁이가 아니고 나는 진짜 약간 그런 뭐 사랑하는 마음을 줬다든지 아니면 그냥 정을 좀 줬다든지 그런 사람한테 되게 상처를 받으면 되게 소심해요. 되게 소심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뭔가 사소한 거라도 뭔가 좀 복수를 하고 싶어지는 거야. 하여간 물론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풀리는 건 아니지만요. 하여간 그 정도로 난 되게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해요. 그 역사학자지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 거야. 그러니까 모르겠어. 저는 역사를 전공을 했지만 역사를 전공했으면서 되게 감성적인 그런 인문학자 쪽에 되게 가까운 거예요. 그래서 두개다 하는 거잖아.